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우스와 헤라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지만요. 이게 제우스와 헤라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키워드가 있어요. 마치 이름표처럼. 제우스를 상징하는 거는 독수리와 번개를 대표적으로 꼽잖아요. 저기 저 제우스 다리 하단에 보면 독수리가 보이시죠? 그리고 저기 뒤에 창가에 보면은 큐피트가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번개예요. 여기 살짝 흐리게 보이지만 번개를 쥐고 있고 제우스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. 그렇죠. 헤라를 상징하는 게 또 공작이죠. 왼쪽에 이게 보시면 공작의 한 마리 있죠. 헤라라는 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낯선 게 보여요. 그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? 낯선 거요? 낯선 거. 이게 이렇게 그쵸? 헤라가 여기 가슴 밑에 그쵸? 저게 뭐예요? 저게 뭐냐면 지금 헤라가 제우스를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마법의 띠를 좀 빌려온 거예요. 그 누구도 사랑에 빠지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약간의 환각제 같은 역할? 어머, 그런 게 있어요? 그런 게 있어요? 당장 구해요. 당장 구해야 돼. 네, 조 얘기는 이제 트로이 전쟁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리스 편을 드는 헤라가 그리스한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하는 틈을 만들려고 지금 유혹을 하는 그런 스토리라고는 합니다. 근데 사실 저 결혼을 하고도 사실 제우스가 그 다음에 헤라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. 근데 저 때 그 제우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동안 그 뻐꾸기 이후에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. 뻐꾸기 한 번으로 끝난 것 네. 같은데요. 그래 맞아요. 근데 네. 그때 뻐꾸기 때 반했을 때만큼 당신이 매력적이다. 그러면서 사랑을 한다. 지금 매듭의 힘이 크네요. 네.